조명을 켤까요, 말까요? Hi everyone. 자, 다들 조명을 켤까요, 말까요? 자, 다들 조명을 켤까요, 말까요? Which one is better? On, off. On, off. On, off. 말해주세요. 조명을 켤까요, 말까요? 말아요? 아, 말아요? Off? 그래? On? 안 하는 게더 예뻐? 오케이. 알겠어요. 끈가요? 아, 끈 게 더 낫나 보다. Off is better. 오케이, I will. 한국 지금 몇 시예요? 한국 몇 시예요? 안녕. Come on, come on, 여기를. 한국 몇 시일라나? 아, 해피 발렌타인. Happy Valentine's Day. 아, 11시 42분이에요? 늦었네. 시간이 늦었구나. 거의 밤 12시 다 돼가요. 저는 지금 미국 마이애미이고요. 아침 9시 42분입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좀 쉬다가 지금 심심해서 켰어요. 아침이에요, 아침. 완전 아침. 하이. 어제 마이애미 콘서트를 했고요. 어제 했고, 저기 뭐야. 오늘은 이동. 이동, 시카고. 이동을 하고. 말이 안 나와. 정신이 없다. 시카고로 이동을 하고, 내일. 이제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콘서트를 해요. 저는 지금 투어 중이에요. 2주 투어 중입니다. 아, 이거, 이 옷 샀어요. LA에서 빈티지 가게에서 산 가디건. 예쁘죠? 빈티지 가게 엄청 갔어요. LA에서. 쇼핑을 아주 얼마나 했던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 피부가 여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뾰루지도 나서 이렇게 갈아야 되고 지금 조금 피부가 난리예요. 스케줄 하러 간 거예요? 레벨업 또 찍어요? 아, 레벨업 프로젝트 오랜만이다. 아니요, 저 투어 콘서트 투어 하러 미국 와 있어요. 지금은 마이애미고요. 저기 뭐야? 어디지? 시카고로 오늘 넘어갑니다. 내일 보고 하십시오. 내일 보고 이렇게 파랑색 푸른 계열 하고 싶다고 했더니 별을
파란 배를 촌촌촌 박아주셨어. 주목하라. 다른 멤버들 아마 지금 이제 나갈 준비하지 않을까요? 곧 공항에 저희가 가서. Yes. 저는 이미 다 준비를 마쳐서. 아니, 미국에 와서 제가 엄청 진짜 바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맨날 6시, 7시, 8시에 일어나고, 그 시간 중에 일어나고,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아침마다 콘서트 당일에도 어제 비치 해변도 갔다 왔고, 진짜 한식 먹으러 돌아다니고, 아침마다 8시 일어나서 나가고, 7시 일어나서 나가고, 진짜 뿌듯한 길이길이 이런 해외에 나오는 동안에 이런 내가 생활을 또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늦게 자도 이게 문제가, 늦게 자도 잠을 설쳐도 일찍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잘잘 때도 있습니다. 여기 뭐가 묻어있다. 아. 예리, you were great in Miami yesterday. Thank you. You saw me. Thank you. 고마워요. 한국 언제 와요? 저 23일 날 입국해요. 이제 거의 투어 반 정도 한것 같아요. 2월 초에 왔는데 2월 말에 갑니다. 오랜만에 우리 러비들 모아놓겠어요. 몸에 힘을 다 빼고 아무 생각 없이 20초 정도 있으면 금방 잠들어요. 우와, 짱이다. 아, 부럽다. 거기 날씨 어때요? 마이애미가 원래 진짜 반팔 입고 다니는 데인데 진짜 더운데 습하고 어제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맑은 것 같아요. Hello. Hi. 제가 또 볼까? Did it snow? No.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좀잘 시간이 잠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쵸? 11시, 12시 다 돼가면? 다들 누워서 보고 있겠다. 근데 진짜 콘서트 너무너무 재밌고 또 다른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 와서. 나도 듣는 거 아니겠지? 자, 다들 뭐든 이렇게 올려보라고. 올려봐. 나 지금 진짜 쌩얼이어서 잠안 와요? 아니요, 저 아침이에요.
굿모닝. 아침이에요. 저는 잠 잤어요. 미국입니다. I'm in US. 미국 좋아요? 미국 재밌어요. 주변 풍경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줄 게 없어요. 미국 지금 몇 시예요? 미국 지금 9시 51분이에요. 아침. 피부 좋다고요? 저 피부 안 좋아요. 진짜 지금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아주 지금 난리예요. 피부가 난리야 난리. 언제쯤 한국 와요? 23일 날 갑니다. 예리마. 웃긴 거 봤어. 예림아, 몇 살이야? 내 눈에는 5살이야? 저 오늘 저 21살입니다. 이 댓글을 보며 코를 긁어주세요. 웃긴 거 맞네. 와, so funny. 오늘 초콜릿 먹었니? 아니, 안 먹었는데? 초콜릿 안 먹었는데? 마이애미 처음 와봤는데. 왜 이렇게 웃겨, 다들. 아, 완전 레드벨벳 예리 닮으셨네. 내가 그 예리야. 언니, 그때 올려준 자작곡 제목이 뭐예요? 고막이 사사사사사르르. 아, 그때 어디서 올렸지? LA에서 올렸었나? 그거 진짜 잠이 안 와서 만든 곡이었는데, 그게 미래의 내가 지금의 너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너에게 라는 우선 가제목을 만들고 가사를 쓴 곡이에요. 그때 완전 한참 수차 적응 못할 때, 완전 못할 때 자작곡 음원 꼭 내주세요. 기다려요. 24개를 다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저 진짜 발렌타인 데이인지도 몰랐어요. 어떡해. 진짜 실화냐? 발렌타인 데이 실화냐? 작년에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뭐 했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발렌타인데이. 우리 아빠한테 초콜릿 줘야 되는데. 우리 아빠한테 매년 보내줬는데. 우리 아빠 초콜릿 줘야겠다. 아빠는 화이트데이 때나 사탕도 안 주는데. 내 생일 때, 아, 선물 줬지? 아빠가 작년 내 생일 때에는 가방 사줬어요, 가방. 제가 메고 다니는 백팩이 있는데, 아빠가 가방 사줬어요. 제가 가방을
좋아해서 좀 백팩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죽 백팩 좋아해요. 예림이 아버지 너무 유쾌. 우리 아빠 진짜 웃겨요. 생일 때뭐 하고 싶어요? 저 생일 때 이거를 말해야겠다. 저 생일 때 휴가 기간이어서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랑 이번에도 생일 파티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서 맨날 생일 파티를 매년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생일 가까이는 못, 3월 5일, 4일에 못할 것 같고, 그 전에 할 생각이에요. 6월 말 정도가 될것 같은데. 네. 러비들이 꼭 생일 파티 같이 생일 보내고 싶다고 저번에도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특별한 걸 계획하고 있긴 해요. 생일 파티 올 거예요? 많이 와줘야 되는데. 좀 이번에는 맨날 연습실에서 하는 게 조금 이제 몇년 했으니까 조금 다른 곳에서 해볼까 해요. 예림이 생일 파티 많이 와주실 거죠? 와야 해요. 알겠죠?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오면 진짜 어떡해야 돼? 와주세요. 근데 뭐 할까요? 생일 파티 때? 뭐 하고 싶은지, 그래, 보내면 되겠다. 지금. 생일 파티 때 하고 싶은 거 보내보시오.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거. 생파 때 자작곡 불러줘요. 그것도 당연 머리에 있지. 지금 좀 생각 중인 게 있는데. 올 거죠? 발가락으로 주사위 굴리기? 양궁하자고? 아, 이런. 가위바위보에서 케이크 얼굴에다 박기. 진짜 다들 무서워. SM5 댄스 배틀 구경하자고? 내 생일 파티에? 예리의 쿠킹 교실? 안 돼. 그럼 다 떠나가면 어떡해. 노래를 불러주세요. 노래를 불러야죠. 마피아 게임 하자고요? 어떡해?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해? 100명에서 배그 하자고? 100명보다 더 와야 될 텐데. 조금 큰 데인데, 조금. 많이 와요, 러비들. 러비들 장기자랑 관람 재밌겠다. 재밌겠다. English once, please. Come to my birthday party. 당연히 예림이 생파 좀비 게임 하자고? 왜 이래 다들. 러비들 아육대 아닌 러육대. 그렇게 체력 좋지 않아서 힘들 것 같고요. 어디서 해요? 아마 코엑스? 아티움? 아마도?
미리 매니저 오빠한테 얘기를 할게요. 딸기 게임. 원래는 기타를 치고 싶었어서 기타를 가져오려고 한달 동안 연습하려고 했으나 그게 진짜 짐 부치는 데까지 가져갔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니까 기타를 가지고 다니기가 그거 막 파손되고 분실주의 이런 것도 있어서 결국 다시 짐 부치는 데까지 가져왔다가 숙소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언니부터 해서 온 사람들이랑 끝까지 끝말잇기 하기. 거기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안 추워요? 그 마이애미가 원래 진짜 여기가 약간 더운 나라고 그 뭐야 시카고로 이제 넘어가는데 시카고가 진짜 춥대요 지금 완전 프로즌 시카고라고 봤어요 제가 저희 가디건도 입고 저기 코트도 입고 갈 거예요. 여기서 반팔 입고 돌아다녔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오늘 하루 이제 시작이어서 조금 보내보고 말해볼게요. 이번 연도 목표는 뭐예요? 저요? 저는 건강하기요. 건강하기. 한국 축구나. 화상 통화 느낌. 아침 먹었어요. 아침 7시인가 일어나서 조식 먹고 왔어요. 팬들과 케이크 만들게 하자고? 어떻게 망칠 것 같은데요? 4,000 years. Here we are.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I like that song too. 요즘 자주 듣는데 그거.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years. 나나나나나나. Waiting for you. 저 내일 졸업해요. 축하! 내 동생도 엊그젠가 어제 졸업했어요. 졸업식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나 진짜 막 하고 있다, 이 라이브. 진짜 막 누워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그래, 앉아야지. 나도 졸업했었는데, 생각난다. 그때 막, V앱 했던 것 같은데.
방 혼자입니다. 시체 놀이 하자고요? 생일파티에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일파티예요. 아티움 탐방 돌자고? 또 뭐가 있을까? Twilight, right? Right? I saw every seasons of Twilight movie. And also like Vampire Diaries and the originals. 다들 어때요? 초콜릿 먹었어요? 받아서 먹었어요? 러블님! 러블님! 저녁은 뭐 먹었어요? 전 아침이에요? 나 진짜 혼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냥 아티움에서 서뷰 다시 보고 올해 콘서트 컨셉 알려주라고? 나도 몰라요, 올해 콘서트 컨셉. 오! 그래! 예림이 생파 드레스 코드 정하자. 생파 드레스 코드 재밌겠다. 생파 드레스 코드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약간. 재밌겠다. 빨리 드레스 코드 뭐 하면 좋을지 올려줘봐요. 정장 입고 언니는 드레스 입기? 새로운 아리아나 앨범이 좋았니? 예스! 완전 좋았지. 나 맨날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리아나 새 앨범 노래 전곡 재생. 특히 저는 일이라는 곡이랑 버스틴이랑 두 개가 좀 좋고, 그리고 뭐야, 나사도 좋고, ANSA 블러드라인도 좋고요. 그렇게 닐이랑 거스틴 제일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고. Yes, I like the lyrics. What's your favorite song from Ariana's new album? Needy and Ghosting. Like the lyrics.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옷 컨셉 스카이캐슬. 어머, 끌 뻔했어. 아, 웃다가 끌 뻔했어. 옷 컨셉 스카이캐슬. 뭐야, 뭐 입어야 돼? 저 스카이캐슬 이제 19화까지 다 보고 20화 보고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사실 20화는 본방송으로 챙겨봐서. 예리 언니 휴대폰 배경화면 뭐예요? 비밀인데 제가 트위터에서 짤주판 트위터에서 주운? 저장한? 어떤 팬분이 저랑 저 다 제가 컸을 때랑 아기 때의 저를 이렇게 두 명을 같이 큰 제가 어릴 때 저를 이렇게 손 안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서 진짜 잘 그렸다 이거는. 와 진짜 그거 되게 좋다. 너무 뭔가 와닿았어요. 그걸 왜 와닿았는지 모르겠어. 그걸 저장하고 그게 배경화면이에요.
아, 그 노래를, 아, 그 사진을 본 날, 미래의 내가, 오늘의, 아, 미래의 내가 지금의 너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너에게라는 곡을 쓴 거예요. 가사를 쓰고 그날 멜로디를 붙였어요. 그 사진이 저에게 영감이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스카이캐슬 진짜 재밌어요. 뒤늦게 빠져서 아무도 안 받아줘 내 얘기. 야, 그거 지금 보냐? 막 이러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감수하시겠다, 하시겠냐? 물었습니다. 그거 인스타에 올려줘요? 비밀이에요. 돌잔치 컨셉이래. 내 생일 파티 돌잔치 컨셉 하자고? 그게 무슨 컨셉이지, 돌잔치 컨셉이? 막 뭐지? 그 연필이랑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잡는지 보는 그런 거 설마? 우리 러비가 돌잡이 물건 가져갈게. 웃겨. 누구든 한번 가져와 보시지. 그러면 해보자. 예림 언니, 마이애미는 어땠어? 마이애미, 어제, 제가 어제 아침에 비가 왔는데, 그 새우 먹으러 갔다 왔어요. 새우랑 마이애미 비치 가서 놀고 구경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보라색 노트랑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핸드폰 뒤에 끼는 거 뭐라 그러지? 그립톡? 그 유니콘 그립톡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서 갈아 끼웠어요. 진짜 보라색 휴대폰 케이스 진짜 예쁜 게 있었는데 그런 거다 저기 제 핸드폰 기종에 맞는 게 없었어요. 진짜 내가 보라색 그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전 이제 곧 나가야 해요. 10분만 더 하다가 가야지. 어디 가냐고? 저 공항 가야 해요. 시카고. 시카고 가야 돼요. 오늘 일정은 시카고를 넘어가서 하루 쉬고 내일 콘서트 준비를 합니다. 돌잡이 꼭 하셔요. 아, 진짜 웃기겠다. 돌잡이 생일 파티에서 돌잡이 컨셉 하면 돌잔치. 수레고카 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미 제작하고 있어요. 팬분들이 예쁘게 진짜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수레고카를 그 중에 이제 제가 찾아서 골라서 이미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하고 콘서트 화이팅!
곧 나온다고 합니다. 인이어는 감사해요 모든 분들. 아, 새 마이크 원래 이번 투어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이게 이제 여기 이런데 맞출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 마이크다 보니까. 에이 언니 인이어 디자인 어떻게 생겼어요? 비밀이에요. 나중에 헬시의 컬러스 불러주실 수 있나요? 노래 들을 때마다 언니 음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꼭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재밌어 저런 글. 제가 꼭 들어볼게요. 저 사실 저 가수분 어제 처음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헬시 맞겠죠? Sorry라는 곡도 좋던데. 한번 컬러라는 곡 들어볼게요. 고마워요. 졸업 축하해요. 그래요, 얼른 자러 가고. 저도 3분만. 네? 아, 아닌가? 네? 나 아닌가? 방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아마 청소 아주머니께서 사람 있나 보다 본 것 같아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이제 가볼게요. 안녕. 다들 부디 잘 있기를. 안녕. 나도 시카고 잘 넘어갈게요. 안녕. 안녕. 나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안녕. 안녕. 오케이. Say fly. 안녕. Good night. 잘 자요.